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완전히 여러분들 분위기를 일신해 가지고 신나는 세상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기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여러분들 이제 AI를 여러분들 생성형 AI를 여러분들 활용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은 또 특히 AI를 훈련시키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니까 이 데이터 센터를 130조 정도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주 대부분 아주 큰 빅테크들이 한 10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는 건립한 것 같은데 10배 이상 되는 그런 데이터 센터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여러분들 건립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발표됐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MS가 마이크로소프트사 대단하다 이적이 끝난 게 아니고 야 이게 이제 반도체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있겠구나 그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지분뿐만 아니고 전략적인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오픈 AI가 130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그런 계획이 발표가 됐네요. 밑에 본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반사이익이 오려나 당연히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다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이슈만 너무 다루다 보면 좀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는 AI 학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AI 학습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는 많은 컴퓨팅 자원과 스토리지 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추론을 이제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걸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도 많아질 것이고 또 처리한 그런 자료를 보관하는 스토리지 용량도 많아야겠죠. 이 데이터 센터에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걸 보고 대개 데이터 센터는 한국 규모로는 대규모다 이렇게 한 100억 이상 정도를 썼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제2 데이터 센터가 900억 카카오 데이터 센터 돈을 많이 들었네요. 10년간 4249억 KT가 300억 이 정도 들였는데 미국은 아예 규모가 다르네요. 미국은 이런 아주 거대한 빅테크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 센터 건립이 아주 독보적인 그런 자질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 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으로 또 AI 학습용 목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데 대개 큰 회사들은 10억 불 정도 이상을 정도를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했는데 이번처럼 130조 100억 불 단위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 기사가 이번에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주도적인 것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다 돈을 받고 있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이 PPT를 작성하거든요.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강력한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오픈 AI가 130조 원 거금을 투자해 AI용 대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구글, 아마존 등이 다른 AI 스타트업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연합을 뒤쫓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프로젝트 스케일로만 봤을 때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어마어마하죠. 단일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데 130조 원을 투입하는 것은
너무나 놀랍거든요. 그거는 또뭘 이야기합니까? 대단한 뉴스다. 그걸 넘어가지고 엄청나게 여러분들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보시죠. 일반 대형 데이터 센터에 비해 가지고 대개 10조 원 정도, 1억 불 정도를 쓰는데, 1억 10조면 여러분들 10조면 1억 불입니까? 100배 많은 비용을 들인 거죠. 100배, 10억 불 정도 드는데, 통상은 10억 불 정도를 투입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조 3천억 정도를 들이는데, 큰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가.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것은 1000억 달러, 130조 원 정도를 투입하네요. 대단한 거죠.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러면 그 돈을 주로 어디에 투입하냐? 땅 사는 데 투입할 거고, 건물 짓는 데 투입할 거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여러분들. 정보를 저장하는 데 여러분들 서버를 구입하는 데 투입할 건데, 가장 많은 돈이 여러분 어디에 투입되는 거 아니까? AI 반도체에 투입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AI 반도체를 조달하는 데 쓰이게 될 예정이다.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동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쓰이는 그 적층 D램을 쌓아 올려 이런 만든 고대역폭 메모리 HBM 이게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AI 가속기도 수요에 대한 것이 많을 것이고 그 다음 어제 소개한 것처럼 삼성전자의 마하 1 같은 그런 AI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다. 이 데이터 센터는 현재 가장 뛰어난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엔비디아의 제품뿐만 아니고 다양한 AI 칩을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어제 뭐 샤피론인가 하는 그런 기업들도 나왔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인 마이어백을 공개했고 오픈 AI의 샘 울트만 최고 경영자 역시 글로벌 큰손 투자자들에게 자체 AI 반도체 제조를 위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중심이던 두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오픈 AI가 최근 반도체 자체 생산에 급격하게 나서게 된 것은 이 같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일환일 것이다. 하드웨어도 생산해야겠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생산하지만. 그런데 이 올트만 오픈 AI의 사장이 최근에 한국 언론인들과 만난 장소에서 기자가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물었네요. 최근에 어떤 문제로 가장 고민하십니까? 딱 이름 튀어나오는 것이 컴퓨팅 자원 확보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한다. 컴퓨팅 자원, AI 반도체를 몇 개나 여러분들이 있어야 본인들이 하는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겁니다. AI 반도체 공급이 수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AI를 구동시키는데 충분한 AI 칩을 보유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기자들 간담회 이전에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주 불평했다. 가장 큰 예난인 거죠.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여러분 AI 칩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뛰는 그 이유가 이런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상당한 수혜를 누리겠구나. 반도체 분야가 굉장히 앞으로도 유망하겠구나. 이런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 같은 대규모 센터가 논의되면서 AI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칩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도 반사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오픈 AI는 올해 여름 주에 현재 가장 앞서 나갈 AI 모델인 GPT-4보다 훨씬 진보한 것으로 평가되는 GPT-5를 공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2위 클라우드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아마존이 클라우드 업체 1위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대한 130억 달러 규모의 투자로 오픈 AI 기술에 접근하고 클라우드 고객에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갖추게 된다. 데이터 센터가 구축될 경우 이들은 사실상 외부 AI 반도체 물량 데이터 센터 자원에 더 이상 의존할 필요 없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AI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시장을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보네요. 이런 작은 단편 정보들을 계속 우리가 이제 쫓아가면서 이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눈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